할렐루야. 오늘도 미성대학교 체플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것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처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의 평강으로 돌보실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기도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주님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현재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재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보니까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왜 체플 예배 때 이런 본문으로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심판의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AU 학우 여러분, 한 학기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3주가 지나고 있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COVID-19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창조적 생명력으로 이겨나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이 시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응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과 사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회 현장을 새롭게 기경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기경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기경되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청중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루살렘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입니다. 예루살렘, 즉 시온성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와 또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의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폭력과 살상 그리고 탈취가 넘쳐나는 죄악된 모습이 만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루살렘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모습의 근원이 되는 우상숭배가 이들의 삶에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들기로 결정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데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의 죄악은 그 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의식,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잊게 된 것,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식, 둘째는 본인들의 자아의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아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게 되었고, 그럴 때에 그들의 삶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그 신앙을 저어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조차 믿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비웃기 시작하였죠. 진정으로 선지자들이 와서 필요한 말들을 할때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에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눈물로써 심판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보며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한 맥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레미야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좌절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치룬 가운데에 그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 맺어진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 그 정체성을 잃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대 교회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 그리고 20세기의 교회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을 나태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의 모습에서도 이 나태와 교만, 그리고 부정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나태와 교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직, 어니스트하지 못한 디스어니스티입니다. untruthfulness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에도 이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다시 생각할 시간들이 이들에게 필요하였고, 이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이런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나태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칼 바르트는 우리의 나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확연히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성자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사명을 잃게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로부터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나태와 죄악 가운데 빠진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순종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손을 뻗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떠날 때에 우리는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또한 첫째로는 나태의 죄악 가운데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보면 24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그들이 살찌고 윤택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고아와 같은 약자와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는 데만 급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또 메뚜기와 같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가진 부와 삶의 윤택을 누리게 하셨음을 잊은 채 그들의 삶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들과 경험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부와 명예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그러한 방법들,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약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부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악한 길을 선택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나쁘게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부귀영화와 안락 그리고 명예에 묶인 삶은 새롭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못 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경계하시며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평안과 안락에 안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묵은 땅과 같이 되고 비옥하지 않고 그리하여서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땅 그리고 흐르지 않는 물과 부패하는 그러한 고인 물들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생수가 아닌 냄새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썩은 물로 하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띄게 회개할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 나의 사역 현장에서, 나의 삶의 직장에서, 나의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께 물으며 다시 말씀 가운데 재조명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된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믿는 이것이 과연 나의 의가 아닌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돌이키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근절하는 것을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그는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순수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일들 가운데에 그의 상식과 그의 신념을 흔드시고 그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던 습관대로 하는 우리의 관습들, 우리의 전통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옳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어놓아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를 기경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다시금 생명의 삶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서 cut in the rut이라는 말이 있죠. cut in the rut은 말 그대로 타이어 그 바퀴, 그 자국이 이렇게 모래 진흙탕에 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면은 그 가운데 빠져서 밖을 보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바퀴를 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젖은 타성, 그 타성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지금까지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깨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을 외칠 때에 예레미야는 와서 하나님의 심판, 돌이키라고 채찍질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믿었던 사울을 일깨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안락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여겼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그러한 열매들이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러나 실상은 잘못된 전통이었던 것들, 그러한 전통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경하라, 생명을 잉태하는 땅이 되라고 말씀하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가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참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냐, 이것을 두고 대립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가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 그러한 것들이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내리는 벌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저 행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다시 묻고 나아가고 돌이킬 때에 주님은 그러한 연단 과정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하든 나태함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임하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오늘도 기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칼 바르트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교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높아지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발판으로 하여금 우리가 높아지고자 합니다. 교만은 나의 삶에서 주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서 나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고 다른 이들을 나의 삶의 이익의 통로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죄악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무서운 것이 이러한 교만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 되고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을지라도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말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만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즉, 나태함 가운데 자신의 삶을 기경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탐욕에 안주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우리만의 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 진정 나아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망각한 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꾸짖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미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또한 그 신학을 배우고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의 터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초청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서 가운데 갇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 이벤트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약속이며 우리를 초청하는 구원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또한 성숙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일생이,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초청의 목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와 또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들,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다른 이들, 또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의 다른 식구들을 나의 다스림 가운데 두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만을 꾸짖으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늘 현재화되어서 주님 없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인내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주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 가운데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 또한 서로가 서로를 더 높여주고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보고 나아가는 이 모습은 정말 예언자적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대상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로서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고 이 모두가 우리가 다시금 이전에 기경되지 아니한 땅을 버리고 다시금 생명을 잉태하는 땅으로 거듭나는 우리 하나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하지 않은 그런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늘 나의 삶에 현재화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다른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컴패션으로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부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긴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우리 함께 성장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태와 교만의 유혹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지금도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경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미성대 학우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못된 구습 가운데 안주하게 하는 나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탐욕에 집중하게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서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다른 믿음의 식구들의 조언과 그리고 세미한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이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에도 의미를 찾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때로는 의미를 잃고 때로는 저희들이 가족이 아픈 것을 보면서 또한 저희의 가족을 잃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터전이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본인의 그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모든 특권과 모든 하나님 높은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묵은 밭을 기경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부활의 경험, 우리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의 삶을 떠나서 늘 주님,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예언자적 목소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학이 그러한 신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또한 이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신학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피조계에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